시청자분들 질문인데 누구시냐요? I am 실레요. 여론조사에서 홍석준을 누가 알고? 지금 세운상가 밤에 가도 제가 요즘 함부로 뭐 소변을 못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도 저를 알아본다니까요. 에이, 그 김재원 의원인 줄 알았을 거야. 네, 김재원 의원. I am 실레요. 아이, 의원이야. TK의 맹주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TK의 맹주? 맹주. 네. 저는 진짜 노잼일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장르만 여의도 제작진이 엄청나게 걱정했던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방송 재미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 정치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무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없죠. 정보력, 인지도, 리더십. 이 세 개가 없는데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따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 산무라고 하는지. 아, 팩트입니까? 네. 팩트예요. 네. 네, 산무의 정치인.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산무의 정치인 홍석준입니다. 산무의 정치인. 네. 홍석준. 홍석천 씨랑 별 상관없으시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 석자 돌림 분이 아닌가요, 이거? 제가 이제 남양 홍가의 이제 종자 돌림입니다. 종자. 아, 저희가 그래요? 남양이 어딘가 아세요? 남양? 남양이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 남양인데. 네. 경기도 화성. 예. 거기에 지금 현대 자동차 종합 연구소하고 다 있죠. 네. 아, 남양 연구소 거기군요. 예. 왜 남양 홍시가 시작됐냐면 당나라 고종 때 그 네? 동방에 미개한 신라를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8학사를 보냈는데 뭐 네. 표씨, 위씨, 홍시를 보는데 그곳에 이제 도착을 처음 못해 가지고 남양 홍시의 시작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족보가 보통 이제 고려 초기에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서 했던 이제 소위 말 4대 벽대 공신. 지금 네. 뭐 고려 거란 전쟁이 뭐 있지만 4대 벽대는 신순경, 배은경, 신순경까지 나옵니다. 홍유 장군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홍준표는요. 잠깐 이야기 한번 해서 32세 손이 제가 네. 이제 종자 돌림이고 종, 순, 표 그러니까 표자는 제 손자벌이네. 손자벌이에요. 근데 지금 표자가 대세예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또 홍익표.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많죠. 홍익표, 홍영표, 홍일표. 아, 그럼 홍학표도 손자벌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당에도 홍문표, 홍문표 뭐 등등등 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일단은 저희 홍석준 의원께서는 이제 친중 전친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 네. 친중. 그런데 제가 또 친중에서 굉장히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입법하고 하는 것들이 네. 중국인 토지 뭐 소유에 대한 상호주의라. 아니 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중으로 좀 반중으로. 나는 시진핑이 싫다. 알겠습니다. 자, 네.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실 우리 하예빈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제가 투명 인간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 인간을 모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산무의 정치냐 말씀드렸잖아요. 산무. 네. 정보력, 인지도, 리더십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건 정치인한테 필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세 개가 없다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봐봐요. 정보력. 왜 제가 정보력 얘기를 드렸냐면 얼마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두는 그날 오전에 라디오 나오셔갖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정치인이 정보력 없을 수 있습니까?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한 이제 6시간 후에 네. 이제 바로 자, 그리고 인지도는 뭐 사실 뭐 얘기할 뭐 필요도 없습니다만 네. 심지어 진짜로 나 충격이었어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저 홍석준 의원은 어떤 분이에요? 뭐 여쭤봤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도 몰라. 의원조차도. 예. 네. 그러니 뭐 우리 시청자들이 알리가 있냐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리더십. 이건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홍석준 의원이
유튜브 채널 합니다. 어, 그래요? 유튜브 채널도 하시는데, 예. 뭐, 얼마, 몇 천 안 되죠. 몇 천 안 되는데, 뭐, 그건 제가 화면 3천 명이 그렇죠. 예. 예습하고 왔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네. 최근 동영상 하루 전에 올렸거든요. 24시간 됐는데, 조회수 15. 이건 뭐냐면, 보좌진들이 본 거네요. 보좌진조차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우리 채널 영상인데, 에이. 우리 의원님인데, 보좌진도 에이. 안 본다? 리더십 이거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변명을 좀. 변명하시겠어요? 예, 예, 변명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거리 별로 없을 텐데요. 네.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저희 당의 의원들이 다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했었어요. 네. 어? 네. 그 탄핵 반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셨고, 그리고 사실은 뭐 나중 이야기지만, 네. 그 이제 전날 사태, 전날 밤에 극비리에 네. 이동관 위원장이 진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대통령 했다. 네. 그래서 뭐 그걸 또 정보를 또 못 알은 것도 뭐 정보력이 없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네. 뭐 정말 극비리 했다. 뭐 그런 어떤 핑계 아닌 핑계. 동료들도 몰랐다, 그거는. 과방위원이시잖아요. 다른. 과방위원이에요, 심지어. 과방위원도 전혀 모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 전날까지 이동관 위원장하고도 뭐 진짜 힘내시라고 네. 뭐 통화도 했지만 뭐 본인이 고민 끝에 네. 이게 탄핵이 소추되면은 이제 네. 한 6개월 정도 끌게 되니까 네.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다른 의원들끼리는 서로 다 알았을 거예요. 네. 홍석준 의원만 지금 약간 말다부리기 아닌가 싶은데. 여튼 뭐 이거는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뭐 포기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그럼요. 네, 다 극복하실 네, 겁니다. 네. 뭐 물론 그 외에도 뭐 존재감, 뭐 유머 감각, 준법 정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좀 준법 정신은 왜? 에이. 왜 이래요? 선거법 위반 걸렸잖아. 아, 또 선거법 위반 걸렸잖아. 아, 또 90만 원으로 아이, 가까스로 오늘 개인 안 같은데 에이. 이거. 아니, 아, 너무 매운맛이어서. 제가 과방위원이신데 저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 회사에 전속이 지금 있어봐요. 달려 있어요. 끝에 가면 또 마사지 할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이건 뭐 90만 요 얘기는 뭐 굳이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 뭐 해봐요, 뭐. 감사합니다. 예, 끝난 거니까요. 네. 여튼 이런 우리. 홍석준 의원님과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을 조금 매운맛을 했으니까 네. 잠깐 우리 훈훈한 소개를 통해서 네. 우리 홍석준 의원 좀 힘 좀 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을 네. 제가 간략하게 프로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니 오늘 진짜 잘해줘야 돼. 1966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경북 성주요? 네, 이 참외 같은 외모로 초, 중, 고, 대학교 모두 대구에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대... 성주에서 대구로 진학했으면 네. 공부 잘한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대구 성주가 이제 그 아버님까지는 이제 본이고 사드 네. 대구 네. 대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 대구에서 출생이니까 이상민 씨. 아하. 대구 출신이에요. 오리지널 대구. 대구예요. 대구 참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진학하셨고요. 네. 제 1회 지방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십니다. 지방 고등고시? 네네네. 오, 탄탄대로 아닙니까? 고등 그러니까 고시 합격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후에 대구시청에서 경제국장까지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경제국장? 네. 경제국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파워 세죠. 거기. 노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고. 네. 그리고 잘 나가나 싶더니 네. 자유한국당의 덜컥 입당.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갑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아, 인지도 빼고 다 있는 스펙 충만 홍석준 의원과 네. 오늘 함께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여기 잘못된 부분은 별로 없죠? 네. 대구가. 아, 네, 네. 여기서 의혹은 하나 좀 제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대구시에서 예. 경제국장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긴 그쵸. 하죠.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저는 이거 약간 뭔가 중간에 미싱 링크, 뭔가 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는 거는 물론 꼭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거의 네. 당선이 유력한 상황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거의, 좋은 지역구잖아요. 거의 그냥 당에서 준 거예요, 자리를. 왜?
경제국장 잘했다고? 아, 나 근데,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죽다 이제 몇 번씩 살아났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참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감사할 일인데 예.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 예, 예. 저도 공직자로서 퇴직을 할 생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네.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때문에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는 네, 현장을 네. 경제국장으로서 상담을 해보고 뭐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결국 이제 출마하게 됐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 공천할 때 제가 먼저 공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단수로 공천이 덜컥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거를 제가 이제 뒤집어서 경선으로 다시 바꾸고 그 경선에서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다시 이기면서 이제 공천을 받고 이제 되게 됩니다. 아니 경선에서 경선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그죠? 당원들이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 100%. 아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면 지지를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홍석준을 누가 알고? 아니 대구에 가면 알 수도 있죠. 아니야. 아, 정 프로가 그런데 네. 제가 요즘 세운상가 밤에 가도 제가 요즘 함부로 네. 뭐 소변을 못 넣을 정도로 밤길에도 저를 알아본 사람이 많습니다. 세운상가를 왜 가십니까? 서울에? 네. 세운상가 주변에 약속 있어서 가게 되니까 요즘 그게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세운상가 네. 화장실이 좋나 봐요. 그분이 네. 식당에 가서 네. 어슬렁어슬렁 거니까 어두운 데서도 저를 알아본다니까요. 에이. 그 김재원 의원인 줄 알았을 거야. 네, 김재원 의원 아니 그거였는데. 에이. JTBC에 나오면 그 이야기를 듣네. 아, 아니, 김재원은 네. 이제 중학교 선배이긴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약간 근데 물론 네. 이제 많이 닮진 네. 않으셨고 네. 조금 네. 조금 이제 닮으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여튼 인지도가 예전 같지 않다 이거죠? 아, 그럼요. 예. 아, 제가 그 의원님 뵙기 전에 이제 다른 동료 기자들한테 홍석주 의원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TK의 맹주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TK의 맹주? 맹주, 네네. 어떤 의원이야 그 사람? 어떤 기자야 그? 아무튼 네, TK의 맹주다. 아, 이거 말도 안 돼. 아, 경쟁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에이, 에이, 진짜요? 아, 이거 팩트입니까? 아, 그건 팩트. 뭐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 네. 아. 그렇지만 이제 뭐 TK 의원들 중에서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애들로서 우리 언론이 좋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방송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 방송가에서 섭외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당의 의원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예, 거기다가 또 의원들이 사실 방송에 나가는 게 인지도를 높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네. 어떤 방송상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아, 그런 부담되죠. 부담감이 굉장히 네, 크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 홍석준 의원님은 나는 그런 부담 전혀 없다. 그냥 자신 있게 나 얘기하고 평가받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이런 어떤 좀 소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잘하는 점은 다른 데로 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예. 실제로 그래서 네. 설화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설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예. 대표랑 아, 예, 네. 붙은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아 이준석 이런 젊은 청년 이런 애들은 대구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대구에서 파급력도 없고 특히 네. 대구가 어떤 도시냐?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맞습니다. 도시기 때문에 저렇게 예의 없는 청년들은 네. 아무 저 영향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원인 그대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네. 연판장 돌린 네, 그거 있죠? 네. 초선 의원들 네. 네, 뭐예요, 우리 기자님? 아, 기자님. 아, 저 제가 하라고요? 예. 아, 네. 참, 사측이 왜 이럽니까? 아, JTBC. 너무 아니잖아요.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프리랜스 사측.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저도 보고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읽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전 대표가 네. 싸가지론을 들고 나오면 대구 초선 의원 중에 나경원 축출 연판장에 서명한 분들을 한 명씩 내가 거명을 하면서 싸가지론으로 맞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히 나를 싸가지론으로 얘기하네요.
이 대구 초선 이 비만 고양이들 나도 같이 싸가지로 너 간다.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예의범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네. 아, 우리는 없어도 되지. 뭐 대구 그, 춤할 것도 그 이제 그 풀 풀로는 이제 제가 이제 네. 방송에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 있던 이준석 신당 했을 때 어떤 그런 영향이 그런 걸 이제 네. 물어보니까. 네. 사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대구 경북의 문화적 코드가 세 가지다. 하나는 이제 나라, 의리, 이제 예절이다. 나라, 의리, 의리 예절. 예절. 나라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호국 정신. 구체적으로 국가 본처의 독립 유공자 수는 대구 경북이 TK가 수도권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거든요. 아, 예,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뭐 6.25 때 했던 최후 방어선으로 했고 그런 어떤 호국 정신 이런 측면 하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의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배신 프레임이 아직까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예절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림의 사림 문화의 어떤 본산으로서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아이고. 그 예를 들면은 이준석 뭐예요? 이, 네. 이준석 대표. 자, 잠깐만. 네? 사림 좀 알려달라. 사림 뭐예요, 사림? 옛날에 그. 유학생. 하림은 알아요. 네. 아, 하림은 저기 닭고기고. 네. 사림, 닭고기. 사림. 네, 네. 하림 말고 네. 사림. 양반, 사림 네. 문화. 아, 사림. 양반. 예, 예. 그러니까 옛날 뭐 유림 뭐 있잖아요. 유림. 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그. 동네마다 뭐 이렇게 사원 같은 것도 해놓고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런 걸 닭은 닭은 대구가 많습니다. 네, 아, 성리학을 막 가르치고 와. 했던 닭왜왜왜 네. 네. 치킨 닭이 치킨이 대구에서 많이 나는 겁니까? 지금 교촌 치킨, 땅땅 치킨, 네. 호식이 두 마리 다 대구야. 네.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은 국내 예 네. 네. 뭐, 네. 아니야 국내는 김포 아 김포입니까? 네. 국내는 홍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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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김포 아, 치킨 전문가예요. 네. 근데 닭 전문가 왜 그러냐면은 대구의 옛날 지명이 이제 달구벌이라는 지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달구벌. 아. 달구, 삼국유사 이런 선사진 삼국유사에 보면 달구벌의 지명의 유래가 달구, 닭이 많이 사는 그렇죠. 벌판이다. 아. 이런 어떤 그런데 또 제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네. 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그건 네, 실제로 네. 뭐 있는 얘기예요. 네. 네. 달구벌이. 네. 다시 네. 이제 이야기를 더 돌리면. 아, 치킨은 끝났습니까? 예, 네. 네. 치킨 네. 끝났고. 아니, 황교익 씨 좀 만나주세요, 황교익 씨. 네? 닭 사이즈 때문에 논란입니다. 아, 네. 그거는 뭐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시니까 아, 알아서 하시고. 심지어 네. 저 요거 한번 더 해드리면 읍천리도 네. 대구랍니다. 네, 맞습니다. 북구. 아, 그래요? 북구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북구는 너무, 가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PPL을 드시고 또 이렇게. 네, 읍천리 커피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이제 그 당의 어떤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뭐 비만 고양이라든지 또 인요한 그 혁신 위원장에 대해서 네. 뭐 미스터 린턴이라든지 영어로 네. 뭐 하는 거라든지 아, 예의가 없어? 또 아. 안철수 네. 의원에 대한 아저씨 뭐 말하는 식당에서 뭐 한번 치고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좀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네.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벽을 스판서가 반응이 온 건데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별로 않았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아까 인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자기 집안에서 치고받는 게 최고 인지도 높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제가 민주당 비판해봤자 언론에 관심 있습니까? 아, 그런데 다 같은 당을 비판하면 막 언론에서 관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수이 좋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야 이때다 이준석 대표 더 비판해라. 예를 들면 저도 막 목에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뭐 나경민 뭐 연파장이자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깔 때 엄청나게 많이 깠어요. 예를 들면 네. 과거 천하람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막 눈물 흐리니까 그런 어떤 눈물하고 내 눈물하고 다르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는데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내에서. 어쨌든 근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려는 건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초선 의원님들의 연판장이 의리와 어떤 그 예의의 측면에서 어긋난다 이런 취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체는 맞죠. 예. 아.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사이가 그렇게 좋냐? 절대 아니고 오히려 거기가 더 안 좋다. 안 좋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네. 소식 하나가 있어서 네. 잠깐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이건 정프로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될 거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했던 얘기예요. 아, 이쪽에서 먼저 했어요. 집단 신내림인가요, 저희?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처음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네.
실제로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는 50%의 성공, 즉 절반의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조기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네. 최고위의 마지막 보고를 11일에,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뭐 그쯤 될 것 같네요. 네, 11일에 최고위에 보고한 뒤에 활동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프로발 단독, 네. 여러분은 혹시 받아 쓰셨나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쁩니다. 네, 자, 하여튼 그, 고액이 이제 끝났고요. 네, 자, 우리 이상민 대구의 크리에이터. 민심은 예절을 먼저 생각한다. 예절 말씀하셨죠.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 사지선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예의가 바른 사람. 예의가 가장 바른 사람. 예의 순으로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1번 기차 앞좌석에 발 올리는 사람. 기차 앞좌석에 발을 올린다. 2번 부모의 교육이 문제다. 헤드립을 치는 사람. 아, 부모 거들먹거리는 사람. 3번 가출 예고하면서 몸값 올리는 사람. 가출, 아, 나 집 나간다, 나갈 거다 이러면서 몸값 올리는 누구 네. 있죠? 4번 함정이지만 명품백 받은 사람. 아, 또 거기까지 갑니까? 네. 이제 가장 예의가 바른 사람. 가장 예의 바른 사람. 네. 네. 제가 답해야 되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네. 답해요, 여기서? 제가 답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시청자들이 답합니까? 저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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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준석이 제일 예의 바르다? 아, 그거는 이준석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이런 특징인을 제외하고 네. 가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예.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나머지는 좀 예의 없는 행동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기차에 발 올림 그 예의 많이 없습니까? 예의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건 저 용산 쪽에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아, 예의가 네. 없는 거다 그거는. 아. 아, 그리고 부모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적절하지 않죠. 예의 없는 행동이고. 네. 네. 명품백 받은 사람은요? 그건 뭐 또 거기까지 또 갑니까? 그건 이제 아직 근데 네. 취재와 이제 뭐 두 가지 문제 같이 있긴 합니다만 네. 조금 이제 언론들에서도 약간 문제 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함정 취재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함정 취재고. 그 사실은 이제 그 함정 수사도 문제지만 예. 함정 취재는 더 문제죠. 네, 하여튼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네. 일단 가출 예고하고 몸값 올리는 건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좀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홍석준 의원님 여러 이야기들이 좀 뒤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모셨는데 네. 본인 자랑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국정하면서 아니 뭐 국정 이전이라도 뭐 국회의원 활동 전이라도 진짜 내 인생에서 이건 난 너무 자랑하고 싶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나 진짜 자랑하고 싶다는 거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 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네. 제가 하나를 선택하라면 국가 간의 어떤 일인데 국가 간의 예, 일을 예,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002년 저희가 이제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월드컵 당시에 대구에서 이제 총괄 반장을 했는데 네. 2002년 6월 29일 날 네? 6월 29일 날 대구에서 한국 터키 3, 4위전을 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와. 네. 근데 그때 그 저희는 90년대생이라 잘 모릅니다, 사실. 아, 월드컵 얘기 지금 왜 합니까? 우리 전문분들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월드컵. 아,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저기 네. 자랑 그 월드컵 때 뭐 큰 거 하신 거 있대요. 아, 그건 네, 네, 나중에 네. 따로 네, 네, 브리핑 해 드리고 아, 하나를 잘못 쓴 게 네, 말고 저기 네. 걸그룹 전문가랍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 팩트입니까? 아니,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 알고 있죠. 아이돌. 예, 예. 왜 그걸 누가 제일 아니 그것도 또 월드컵까지 흘러가는데 네. 또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 또 가? 예, 예를 들면 제가 몇 년도 월드컵입니까? 2002년 월드컵 2002년 아이고야 2002년 월드컵 때 가수 미나 씨 제가 지금 시청자들이 2002년생이요 시청자들이 2002년생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홍보대사를 할 때 네. 이제 가수 부분에 H.O.T의 이제 장우혁 씨와 그다음에 이제 H.O.T 장우혁 G.O.D의 김태호를 투표를 붙였는데 네.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경북 구미에 그런데 투표가 이제 붙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시청의 서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였어요. 네,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동성은 정말 이 아이돌 그룹에서 나온 거죠. K-pop. 예, 왜냐하면 네. 제가
이게 얼굴을 이렇게 순위를 조사해 보니까 뭐 어제는 얼굴 순위를 YG 조사해. 걸그룹 순위요. 아, 걸그룹. YG 얼굴 뭐 순위. 블랙핑크. 아, 발음 좀 잘해 주세요. 그 얼굴 순위 좀. 재결합을 해서 이제 뭐 주가가 완전히 YG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의원님. 예. 네. 옆 사람 얘기 이렇게 안 들을 겁니까? 아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예의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지선다였으면 아마 1등으로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걸그룹의 압도적인 1위가 트와이스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불과 네. 2, 3년 사이에 트와이스가 지금 5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고.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지 뉴진스라든지 네. 아이유라든지 르세라핌 네. 그다음에 뭐 에스파 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그 트와이스가 6위, 7위까지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브 왜 빼셨죠? 아이브 했어요. 아이브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네. 아이브 빼면 저 가만 못 있습니다. 네. 아이브에 누구 좋아하시죠? 아이브는 별로 뭐 자기 잘 모르겠어. 아이브는 별로다. 아하. 와, 난 이건 또 못 참겠네. 아니 개별 멤버를 잘 모른다는 건데. 모함이 능하시네. 아이브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이브의 그 IM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M 실내요만 알고 있습니다. 아이브보다 전청조다. 아, 알겠습니다. 아, 요거 재밌네요. 아, IM은 모르지만 IM 실내는 네. 알고 있다. 아, 이러다가 상대 당에서 네. 안유진 씨를 달서구 갑에 공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달서구 갑에 안유진을 넣는다. 바로 떨어집니다. 좋아. 자, 그래서 이제 걸그룹 얘기 계속 하시고요. 당황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걸그룹이다. 그렇죠. 아, 네. 무슨. 좋습니다. 아, 걸그룹 얘기하니까 간만에 또 기분도 네. 많이 좀 좋아지네요. 네. 르세라핌 노래 혹시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요? 노래는 잘 모릅니다. 아니, 노래도 모르고 멤버도 모르는데. 아, 아니, 멤버는 알고 있는 그룹도 있고. 누구 어디죠? 어디? 아, 블랙핑크는 알죠. 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4명의 멤버 불러주시죠. 1. 지수. 2. 3. 지수. 4. 지수가, 지수가 두 명인가요? 네. 4. 5. 땡. 아니, 지금 의원님. 아, 속 탑니다. 아, 속 탄다, 속 탄. 네. 속 탈 때는 어떤 걸 마시면 좋을까요? 바로 읍천리 38.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지수, 로제, 제니. 제니. 리사. 네. 에휴, 그 정도는 아셔야죠. 네, 네. 그리고 저 에스파는 카리나입니다. 카리나. 카리나 있고 다음에 가위나 있고요. 이런 노래를 과방에서 이거 제재 주십시오. 아, 난 이거 제재 받아도 나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예, 마땅하다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SM의 지금은 아니지만 이수만 회장이 참 대단하신 게 이 보면은 이게 다 이게 그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면 H.O.T 만들 때는 보이그룹 또 남자가 군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성 SS를 만들고 네. 또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방신기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온오프에 같이 이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에스파 같은 경우는 카리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컨셉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뭐 이런 네. 컨셉도 만들고 네. 진짜 그런 어떤 분들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국위선양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근데 이수만 회장 지금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전. 아 저. 그 회사랑 사이가 좀 별로 좋지 않게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네. 뭐 조카하고 지분 싸움에서 쫓겨나가다시피 그렇게 네. 했으니까. 아, 그 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 다만 이제 그 여러 그룹들을 만들면서 그 컨셉 이런 거는 정말 대단했다. 그럼요. 아. 그리고 사실상 네. 이런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전문 이런 어떤 양성 프로그램을 네. 만든 게 이수만 회장이 처음이죠. 아, 이런 시스템. 그렇죠. 우리나라의 스타 네. 시스템. 네.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프로듀서 네. 방시혁 vs 이수만 누굽니까? 저는 이수만 회장이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BTS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했듯이 처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 최초. 예, 예. 근데 방시혁 그 대표도 대단한 게 결국은 그런 어떤 문화와 지금 이제 경제를 접목시키고 있으니까 BTS를 통해서. 아, 그래서 방시혁보다는 이수만이다. 네. 아. 그러면 양현석이랑 민희진 박진영, 이런 사람들은 쩔이다. 아, 죄송합니다. 좋아. 너무 많이 나가시네. 네, 너무 많이 나가네. 자, 그럼 이제는 정치 얘기 좀 가봅니다. 네. 네.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아,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네.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끝내요 이렇게?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어요? 아니 아까 산무 얘기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지금? 산무? 아 산무? 네. 어려. 아까 문지도. 끝이 좋다면서 지금. 아, 아 그러네. 아, 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자기가 해놓고 모르니까? 네. 네. 하여튼 그 산무의 정치인이지만 네. 오늘 이 유머 감각으로 또 다시 극복했잖아요. 산무, 인지도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뭐 어떤 뭐 리더십, 정보 네.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유머 감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홍석준 의원님 뵈니까 네. 생각보다 저는 진짜 노잼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열려 있고 유머 감각이 아주 없진 네. 않으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난 정치인분들 모시면 진짜 힘들어요. 정치 얘기할 때보다 아이돌 얘기할 때 굉장히 화색이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무 얘기가 커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아 근데 대구에서 지금 분위기가. 대구 분위기는 이제 대구에 직접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대구에서 뭐 이준석은 뭐 아 대구에서 인기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 아 국민의힘 역시 뭐 잘하고 있다 혹은 야 혁신이가 저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의 여론은 대체로 어떤지 좀 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구 지역의 지지도가 지금 한 50% 중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면 낮은 거죠. 예, 낮은 거죠. 네. 왜 낮은가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죠. 네네. 사실은 수도권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일수록 좀 경제에 좀 민감한데 아무래도 경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좋다 보면 결국은 집권 여당의 그 불만이 살 수밖에 네네.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구처럼 이제 보수색이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이재명 한 사람 못 잡았느냐. 아. 이런 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네. 지지율이 좀 낮은 큰 원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혁신이 어떤 뭐 어떤 과감한 이런 어떤 희생을 하는 공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왜 빨리 이런 걸 빨리 못 해내나 뭐 그런 것도 일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네. 그래도 좀 밝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만약에 신당이 네. 제가 볼 때는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고 보는데 네. 왜 대구에서 인기가 없냐면은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만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라는 지역에서 네. 이런 어떤 정부를 흔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제 한동훈 생각입니다. 장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여론은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평소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보면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30대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 사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사인도 받아드렸어요. 아이돌 같은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그랬더니 몇 분이었는데. 네. 그런데 또 뭐 제 유튜브에서. 아닌데. 네. 사인 받아달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다고 그 지역구 여성분들이 받아달란다고 그걸 또 종이를 들고 와서 한동훈 장관한테 요거 우리 지역민들한테 사인 좀 이걸 부탁해서 받으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아니고. 이제 규제개혁 대통령 규제 회의할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인하라고. 아이고야. 야. 몇 장이나 받으셨어요? 예예예. 예, 예. 여러 개. 아이고야. 그래, 무슨 님 하면서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고. 아이고야.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제대로 이제 폭발한 거죠. 동대구역에서. 기차 시간을 3시간이나 늦추면서까지 뭐 그래 됐기 때문에 네. 이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가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층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 든층 네. 또 남성인데 네. 한동훈 장관 상대적으로 조금 여성층 특히나 이제 삼사공 좀 젊은 여성층에 대한 어떤 인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지층이 다르다는 것도 확장성이 있는 예, 사람이니까 큰 좀 특징이죠.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필승 저 전략이라고 한다면 자 연세 좀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전통 저 지지층, 그다음에 젊은 남성 여성 아니 젊은 여성분들은 저 한동훈 장관으로, 그다음에 젊은 남성들은 이준석으로 이렇게 가면 거의 전 세대 남녀를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왜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뭐 아직까지 저희 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는 보면 티카타카입니다. 아, 그럼 언제고 다시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가 나쁘고 뭐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나가면은 언제 날짜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 내 말도 믿지 마라? 네, 아.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공약도 믿지 마라. 정치인의 발과 주변 상황을 봐야 돼요. 아, 아. 말보다는 행동을 믿어라. 네, 차라리. 행동과 상황. 아, 그거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신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했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발, 그러니까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들고 그 시도당의 책임당은 돈 낸 사람이 1,000명 이상씩 있어야 돼요. 그 만드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또 상황이 과연 신당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좋으냐? 지금 이제 선거제 지금 이제 그 한참 논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준연동제나 이렇게 되면 비례신당으로 몇 석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도 지금 신당을 만들기에 그렇게 썩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본인이 당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밖에서 소리침으로서 안에서 들어라.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러면 어저께 당 지도부랑 혁신위원장이 만나서 혁신안 이제 천천히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셔야죠. 행동과 상황을 좀 잘 앞으로 두고 보셔야죠.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 생각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신당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뭐 사람들한테 무슨 온라인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당에 하고 싶은 얘기, 당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그러면 당이 좀 이렇게 하면 좀 바뀌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는 건 당도 뭐 본인 입장에서 바뀌기를 원하지만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찾으려고 가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신당의 가능성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월등히 더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요? 그럼요. 이낙연 대표 신당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구체화가 많이 됐죠. 예를 들면 그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중에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모임이 이미 신당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분들 중에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그 이낙연 대표하고 하는 분들 이미 이달 중에 행동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총리들하고도 모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은근진을 하잖아요. 엄중 진중하시는 건데 굉장히 최근에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낙연 전 총리의 입에서 저 정도 얘기 나올 거면 그럼요. 이미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거다. 아, 그러면 그쪽이 신당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죠. 그러면 그 주요 인물들이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비명계 그 원칙과 상식 그분들?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원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 좀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협이 좀 되겠지. 그럼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또 있어요? 이상민. 22대 총선에서 홍석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가장 두려운 것. 내가 가장 두려운 거? 네. 자지선다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의 검사 공천! 아, 검사들 공천할까봐 두렵다? 2번. 신당도 빠르게 갈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아, 같은 지역구에 이준석 나와. 네. 3번. 네. 대구는 역시 홍카콜라죠. 홍카콜라죠. 홍준표의 무관심. 무관심. 4번. 홍준표의 무관심. 4번. 나의 낮은 인지도. 4번. 4번이 가장 두렵습니까? 왜요? 아니, 대구에서... 방금 산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대구에서는 인기 많잖아요. 대구에서는 근데 실제로 많은 이제 정치인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중에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대중적 인지도가 다른 분보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대구에서도? 지금 대구에서도 굉장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신 분은 지금 많이 계시죠. 지금 뭐 주호영 대표라든지 또 뭐 윤재욱 뭐 대표라든지 또 추경호 장관이 또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뭐 그런 또
훈련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예, 예. 그럼 이번 공천은 어쨌든 경선을 하겠죠? 예, 일단 뭐 저희 당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상민 크리에이터가 얘기한 그 저 검사들이 네. 검사 출신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네. 그거는 좀 약간 그게 좀... 지금 사실 굉장히 프레임이에요. 아, 프레임이에요? 나쁜 프레임이에요. 아, 그럴 지금, 리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네. 이미 대통령실이라든지 나올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프레임 대표적인 게 검사 프레임이에요. 아. 이번에 방통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때 되니까 또 검사냐 하는데 이 보시면 장차관급에서 검사가 누가 있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지만 네.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오히려 검사 출신이 적습니다. 어... 자꾸 검사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요? 낙하산이 네. 검사 일단은 없어요. 없고 단지 지금 과거에 대통령실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검사에 몬다면서 이미 정치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방금 우리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했던 홍준표 시장도 검사 출신이고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이죠. 내는 욕지 마세요. 내는 잘 모릅니다. 방자하게 말이야. 방자하게 말이야. 야비하게 멘트를 치고 앉아있죠. 아이브 멤버 왜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진짜 잘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를 좀 더 많이 부어야 됩니다. 이상민 씨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아니 선진국 갈수록 삶이 팍팍하고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네. 좀 이럴 때 좀 이런 어떤 웃음을 그 객으로 웃음을 주는 게 얼마나 진짜 소중하지. 국민들에게 참 맞아요. 소중한 자원이니까. 인재 영입 갑니까? 예. 그런데 그 유사한 분 한 분 김영민 씨 인재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김영민 씨. 예, 예. 아,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대통령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레이건이 보면 다들 유머 감각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죠. 그래서 유머 감각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좋겠어요. 너무 좀 팍팍해지고 특히 진영 간의 갈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조금만 뭐 이렇게 풍자를 해도 자기 진영에 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사민 크리에이터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네. 보면 조금 길을 좀 끊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 과방위에서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풀어주면 안 됩니까? 저 진짜 제가 지금 당에서 네. 규제개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방송이 네. 보면은 광고 규제가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 베이스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 광고가 거의 못합니다. 그건 계속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그래야 우리 유튜브에서 계속 하지. 우리만 날 거야, 우리만. 아, 사랑합니다. 천리상팔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타이틀 스폰서 광고 10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게 방송국에도 물론 그게 수입하고 연결돼서 필요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 그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네. 한류가 언제까지 계속 인기 있으려면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런 인기 있을 때 네. 광고를 통해서 물, 물 들어올 때입니다. 배 들어올 때는 노조는 배 타고 있어요. 저희가 배 들어올 때 노조.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기업들 제품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히려 우리 방송에도 그런 광고를 좀 더 녹여낼 수 있게 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많이 좀 풀어서 예, 제가 사실 그런 어떤 부분의 규제개혁위원장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인지도가 네. 아 맞다 또. 아니 맞다 저 과방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우리 최욱은 왜 버라이브 왜 날렸어요? 그걸 왜 저한테 또 과방이잖아요. 아 우리 우기 개별 편성에 제가 감히 어떻게 아 그 좀 약간 불편하게 보신 것 같아. 최욱 매불쇼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아니 그 저랑 같이 정호 10년 같이 했는데 이 KBS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걸 또 그 시청률도 그게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좀 출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거기에
이미 프로그램은 막 내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그램 만들면 되니까. 아 유사. 네. 어. 아 저도 KBS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최욱 대신에 최국으로 가는 겁니까? 유사하게. 안 돼. 네. 안 돼. 아, 네. 그거 좀 그 예를 들어 누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막 프로그램 막 없어지거나 또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프로그램 막 생겨나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는 네,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네. 거지. 네. 인기 있는 건 그대로 가야죠. 결국 이제 KBS 경영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네. 이게 우리 지금 나라에 잘못된 순례가 지금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 보면은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시사 제작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다 사내에 뭐 앵커라든지 기자들이 다 하셨는데 그렇죠. 2017년 정권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외부에서 최강 시사 대표적으로 아. 최강 시사 저는 그 최강 시사 출연 몇 번 했는데 최강욱 같은 거예요. 물론 뭐 최경영 앵커하고 나중에 이제 해서 뭐 싸우기도 싸웠지만 근데 이름이 처음에 최강 시사 할 때 왜 최경 시사가 아니고 최강 시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최강욱 의원 때문에 처음에 이름이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 중심의 외부 패널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 그게 좀 문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어허.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사장이 아니니까 뭐 그걸 뭐 딱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최소화하자. 뭐 그런 게 아마 지금 박민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좀 정치 뭐 시사 이쪽 얘기하니까 그때 아까보단 조금 재미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저 또 그래요, 진짜. 홍석준 의원님이 저는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꽤 아주 오늘 기쁩니다. 꽤? 아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예. 네, 근데 아 홍석준 의원님이 생각보다 재밌게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앞으로도 우리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어허. 지금의 인조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쌓고 오세요. 그래서 정 프로의 이제 예. 맑은 눈을 볼 때까지 저도. 예. 저의 맑은 눈을 볼 때까지. 자, 하여튼 우리 홍석준 의원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하예빈 기자. 네. 우리 JTBC 정치부에 정말. 네. 아, 에이스죠. 에이스. 어떻게 하세요? 에이스예요. 네, 예, 예. 네. 하예빈 기자. 소장 잡다 들었어요. 에이스다운. 소장 방청객. 에이스다운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요, 갑자기. 아 뭐라도 해야죠. 뭘 여쭤보면 좋을까? 없어요? 그럼 아니면 그냥 혼자 평가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다. 아 뭐 재미없는 거를 또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영남권 물갈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영남권 물갈이. 네. 최근에 당무감사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당무감사에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제 뭐 혁신이 제안도 있고 하니까 영남권도 물갈이를 해야 된다. 수도권도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있는데 뭐 이제 TK의 맹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 물갈이는 필요한데 좋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제 수돗물에서 최소한 정수금물은 아니더라도 뭐 하수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좋은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기준도 조금 더 투명해야 되고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량에 대한 기준으로 좀 물갈이가 되는 것이 결국 그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어떤 혁신의 중요한 한 모습이 아닐까. 네네네. 물론 좀 영남권에 좀 집중돼서 조금 의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당의 중심이 또 영남이고 또 영남이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의 또 숙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투명하게 그 기준을 인지도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야 고맙죠. 인지도로 하면 안 되지. 연예인이에요? 저야 고맙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게시판 쭉 보고 있는데 아니 질문도 안 해놓고 왜 시청자 질문 안 받냐고 그러는데 질문을 해. 내가 계속 보고 있어. 질문을 하면 내가 대신 여쭤볼게요. 슈퍼챗 열려 있나요? 네, 질문. 네. 아니 늘 우리는 채팅창 열려 있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채팅이 좀 더 돋보이고 싶으면 슈퍼챗과 함께 채팅하면 아 너무 행복하죠. 더 잘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계속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 정도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네. 자, 우리 홍석준 의원님 오늘 함께 좀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다른 예. 방송 여러 개 나가셨으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신다면요. 뭐 제가 나가는 방송은 주로 이제 시사 프로니까 그렇죠, 그렇죠. 항상 뭐 좀 딱딱하고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게 처음부터 이제 산모의 충격을 받고 예. 이제 머리를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깨가지고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이 네. 아, 이 질문을 제가 못 봤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인데 네. 아 요거 질문해 주셨구나. 뭐예요? 누구시네요? 누구시니? 아,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물어보니? 니네도 너무한다 진짜. 아유, 홍석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네. 의원이시고 네. 지금 대구에서 대구 수성? 달성. 달성. 네. 너무.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인지도가 없으니 슈퍼챗도 없다. 아, 그래, 뭐 그건 뭐 우리 인정합니다. 대구 달서에서 열심히 네. 지금 의정 활동 하고 계시고. 오 슈퍼챗. 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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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첫 번째 슈퍼챗. 예. 아유 야, 첫 번째 슈퍼챗 2,000원. 사장님 2000원. 보고 계십니까? 예스. 저희가 돈 벌었습니다. 2,000원. 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아 천하의 JTBC에서 지금. 예.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2,000원 들어왔습니다. 아유 기쁩니다. 자 우리 홍석준 의원님과 생각보다 아주 길게 오늘 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얘기해. 만족하시죠? 원래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유난히 더 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하지 우리가. 안 유명한 사람들은 30분 안쪽에 다 끝나요. 근데 오늘 홍석준 의원님 굉장히 활약을 잘해주셔서 네. 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 홍석준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하예빈 기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